부산에는 바다를 보면서 음식과 술을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민락 수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와 또 고성방가로 몸살을 앓자 지자체가 이달부터 이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저녁 부산 민락 수변 공원 앞 회센터 거리입니다. 횟집 상인들과 구청 단속 직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경찰이 제지에 나섭니다. 부산의 대표적 노상 먹거리 장소였지만 매년 쓰레기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다가 구청이 이달부터 전면 금주를 실시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 첫 주말 술 마시던 관광객은 사라졌고 쓰레기도 줄었습니다. 뭐 회 먹던 거라든지 뭐 음료수병, 뭐 유리 그 소주병 널브러져가 그대로 사람들이 갔거든요. 그건 한 5분의 1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와 함께 술을 즐겼던 문화가 바뀌면서 저렴하게 포장회를 팔던 회센터에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옆집이고 요거 쫄딱 망했다. 쟤는 줘야 되고. 대신에 상설 음악회 등을 통해 가족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음주보다는 건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알콜 맥주 같은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생선회와 같이 즐기실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돗자리 술판을 벗어던진 민락 수변공원. 줄어든 관광객과 일대 상권 침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